이종섭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런 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싸워서 이기는 경우도 있겠고, 그죠? 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경우도 있겠고, 뭐 손자병법이 이런 데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보다 더 나은 상태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거기 동의하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싸우지 가장...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 좋은데, 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는 것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싸우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것은 힘에 의해서, 억제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상대 쪽에서 양해를 구하고 상대의 호의를 네. 기대하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당연하죠. 강력한 국방력이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은 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당연하고 그리고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보다 더 나은 것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소위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안보다. 동의하십니까? 예,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네. 힘이 없으면 그게 유지가 안 된다고 제가 봅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예.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예. 예, 그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 안규복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불필요한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을 기초로 해서 이제 내실 있게 안보 국방을 해 나가되 불필요하게 또는 꼭 안 해도 될 그런 자극적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괜히 위기를 더 조장할 필요는 없다. 적대감을 강화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 억제라는 게 있습니다. 억제를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 결기를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죠. 불필요하게 하지 말고 필요한 건 해야죠. 예. 네? 앞으로 용어 선택이나 아니면 태도 이런 데서 가능하면 이 한반도가 평화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소위 안보 딜레마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